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설레고 그랬습니다. 근데 또 막상 서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반겨주시고 또 아 이런 무대를 많이 기다렸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노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가 너무너무 설레었고 긴장도 됐고 근데 그래도 더 가까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또 샤이니가 지금까지 춤을 위주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감이 굉장히 많게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 건 이렇게 처음이거든요. 또 저희 샤이니와 또 샤이니 월드의 추억이 굉장히 많은 이 공연장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정말 즐거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 순간순간 이 추억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크게 한 건 또 오랜만인 것 같고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팬파티는 밴드라이브라는 특징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다른 공연보다는 훨씬 호흡하고 노래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곡들 위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정말 공연장에 온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라이브감이 연출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.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했고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노래를 또 불렀고요.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셔서 좀 더 멋진 공연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. 샤이니의 목소리를 더 잘 들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고요.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가까워졌다는 그 느낌을 뭔가 증명이 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찾아뵙기 위해서 연출가 이제 분도 이제 섭외를 해서 또 특별하게 무대를 연출했었고
또 지선 누나가 이제 늘 저희와 함께 만들어준 팬미팅처럼 이번에도 또 도와주셔가지고 더욱더 재밌는 팬미팅이 되었는데요.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의 샤이니를 보여드렸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피켓을 들고 머리에 머리띠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. 뭔가 되게 귀여운 분위기여서 저도 덩달아 신나게 약간 뛰어노는 것 같네요. 셀 수 없는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짠! 기분이 항상 설레고 떨리고 또 어떻게 또 팬분들이 가득 채워주셨는지 궁금하고 컨디션 너무 좋죠. 오늘을 위해 한 달 동안 일정을 비워놨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컨디션으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아주 아주 설레입니다. 지금 가야 돼요. 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준비가 왜 안 끝나죠? 나 빨리 가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왕곡으로서는 팬분들 앞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안녕이란 곡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많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예전에 저희 샤이니월드 첫 번째 콘서트 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실수가 있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뭐랄까요? 부끄럽네요. 즐길 수 있는 공연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이번 팬파티를
사실상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는 기회는 조금 당분간은 적어질 수 있는데 다음에 더 멋진 공연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연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요. 파이팅!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는 진짜 참 많이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게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랄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샤이니 모습이 잠깐 조금 비춰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저희는 이제 샤이니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 테고요. 뭐 이 시간이 또 길다면 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짧다면 또 짧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밝은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반대로 좀 보셔가지고 우와 사랑해요. 남편의 시간에 남편의 시가 되어 노래가 되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다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하나 둘 셋. 네, 감사합니다.